설렁탕 같이 드셔보실래요? 후회 없는 아침, 건강한 시사,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네팔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 그리고 현지인 3명, 7명이 아직도 수색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된 지 벌써 7일째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현지에서 지금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홍길 대장님, 현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현지 시간이 지금 새벽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5시 반입니다. 예, 어제까지 저희들 뉴스로 보기에는 지금 실종자들의 흔적을 전혀 아직 못 찾았다 그러는데 지금 실종 상황을 먼저 좀 정리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찾지는 못했고요. 네.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금속 판지기 그대를 가지고 네. 사고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얼음물 대주 같은 예. 지역을 들어가서 정밀 수색을 했는데 수색을 하면서 이제 그 맹물 지점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몇 군데가 이제 피해가 이제 폐실을 해가지고 예. 그런 지점을 저희가 또 1m 이상씩 막 파고 들어가서 체크하고 그러는데 예. 그게 뭐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수색 범위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인 건가요? 좁혀지지가 않고 예. 그다음에 거기 그 기회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 전방적으로 이제 그 사고나 지점서부터 예. 그 물사태가 그 얼음 물사태가 흘러 내려간 바닥 지점까지 거의 전방적으로 다 이렇게 기회를 가지고 저기 그때가 이제 전문 이렇게 조사했는데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 기계가 이제 그 메모 지점을 지정되는 지역을 이제 이렇게 기계 갖고서 이거 네. 사람들이 이제 지점을 정해주면 저희가 이제 그 지점을 이제 또 삽으로 그 1m 이상씩 이제 파고 막 그랬는데 예. 또 막상 또 그 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면 또 없고 이렇게 아주 어쨌든 이렇게 또 날씨가 오후에는 또 이제 굉장히 또 눈발을 가리고 날씨가 안 좋고 그래서 되게 철수했습니다. 예. 날씨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고 그 금속 탐지기로 탐지한 곳을 파내려가는 작업이 굉장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그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모양이죠. 그 기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 기계로 뭐 이용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고 그 삽으로 그 포인트 지점을 이제 그 삽으로 이제 사람의 기계로 이제 파내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하고 얼음가루하고 눈하고 이제 섞인 그런 형태인데 그걸 이제 삽으로 이제 파내려 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삽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계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드론 수색도 네, 진행이 네.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좀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예. 물론 이제 드론도 이제 뛰어가 창고에서 이제 드론을 띄워서 이제 그 전문 수색을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좀 어쨌든 여러 사람이 이제 저쪽 군도 여기 네팔 군인들도 이제 같이 거기 준비돼가지고 전문 쪽 그 사고 지점 전문 수색을 다 했거든요. 먼저 이거 전문 수색은 다 끝났습니다. 예. 수색은 다 끝났는데 어떤 사고 지점을 바깥으로 드러난 어떤 흔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안에 이제 민성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메모리 있는 거죠. 예. 아니, 얼음 눈 속에 예. 얼음가루 얼음 덩어리 민성에 이제 메모리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지금 사실 어려운 거 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거기 장시간 오랜 시간 작업을 할 수 없는 게 예. 수질을 위해서 막 그 눈사태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언제 그 위에서 눈사태가 또 추가적으로 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일을 시작하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1차적인 정밀수색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흔적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지금 눈사태, 추가적인 눈사태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산발적으로 이제 조금씩 일하고 그러니까요. 예. 산발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그럼 워낙 이게. 말씀하세요. 예예. 예. 오늘부터는 그럼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오후에 예. 이건 네팔 이제 그 부조견 협회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조견을 어저께 오후에 헬리콥터로 이제 그 사고 지점에서 좀 떨어진 30명 곳 떨어진 세우랄리라는 3,200m 그 노치비 숙박업소가 있는 그 지점이 있어요. 예. 거기로 이제 어저께 헬리콥터로 오후에 이제 부조견 두 마리를 올려가지고 이제 그 오늘부터 이제 그 부조견을 현장 사고 현장에 네. 시켜가지고 그리고 다시 좀 수색작업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 엄은길 대장님은 이런 어떤 선악 실종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거를 여쭤보기는 네. 굉장히 힘든 말이긴 한데 네. 생존 가능성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에서는 없습니다. 아, 없다고 보세요? 없고요. 예. 이제는 하루, 예, 그렇죠. 이제는 이제 그, 수색을 해서, 이제, 빨리 이제 찾아내는 게, 급전문자. 예, 그리고, 워낙 그, 무섭게 난 지점 자체가 지금 워낙 많은 양이, 네. 큰 눈사태, 얼음 눈사태가 발생돼가지고, 네. 얼음 덩어리 눈사태가 발생이 돼가지고, 예. 또 이, 그 깊이가 상당히 어떤 평균 그 사고 지점 사고가 난 지점부터 시작해서 3m, 5m, 7m 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서 이제 더 폭도 넓어지고 그 네. 덩어리 인사태 양도 더 많고 깊이가 더 깊고 예. 그런 형태거든요. 평균 3m, 5m, 7m 예, 그런 것들의 깊이가 예, 마지막으로요. 그 지금 가장 좀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현지에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뭐 부족한 부분들 없고 뭐 어째 이건 어째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이건 뭐 네. 이거 어떻게 워낙 뭐 이게 큰 그 사태가 눈사태가 눈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시간을 좀 요하는 거 요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수색 대원들 모두 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하나 63님이 엄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4617님도 지친 느낌이 전해집니다. 좋은 소식 전해주시길 기원해봅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4617님 말씀처럼 좋은 소식을 그래도 기다려보겠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 김경래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아침 7시